짧지만 소름 돋는 사연 30번째 이야기 서성모님 사연입니다. 내가 공포라디오 청취를 금지당한 이유. 안녕하세요, 왓섭님. 일할 때나 운전할 때나 늘 왓섭님의 공포라디오를 애청하고 있는 35살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왓섭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현상을 저와 와이프가 경험하게 되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묘한 일들을 경험하고 와이프는 집에서 공포라디오 듣는 걸 금지시켰지만 너무 재밌어서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편의상 반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경기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 둘 아빠야. 영광 같은 건 하나도 없고 가위조차 태어나서 군대 있을 때 딱 한 번 경험해 본 게 전부인 사람이지. 평소에도 공포영화라든지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듣고 잘 놀라지 않는 편이야. 그런데 얼마 전에 짧은 간격으로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을 몇 가지 겪게 되었어. 하필 그게 왓섭님의 공포라디오를 듣던 중 발생한 일들이라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어.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기억해. 2020년 6월 5일 밤 11시 57분. 나는 와이프에게 입금할 일이 있어 은행 ATM기에 들어갔어. 다음 날에 해도 되는 거였는데 지나가는 길에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갔지. 그곳엔 세 개의 ATM 기기들이 있었는데 입구 쪽엔 날파리들이 많아서 제일 안쪽으로 들어갔어.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ATM기에 카드를 넣고 이체를 하고 있던 중 아무도 없는 옆 기계에서 갑자기 안내멘트가 연달아 세 번이 들리는 거야. 통장을 바르게 펴서 넣어주세요. 통장을 바르게 펴서 넣어주세요. 통장을 바르게 펴서 넣어주세요. 순간 소름이 확 돋았지. 물론 그게 기계의 오류일 수도 있어. 하지만 ATM 기기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저런 멘트가 나오진 않거든. 사실 조금 겁을 먹었고 서둘러 얼른 집으로 들어갔어. 진짜 이상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 난 샤워를 할 때도 왓섭님의 라디오를 틀어놓거든. 한참을 씻고 머리를 감고 양치를 하던 도중 이상하게 휴지와 드라이기기가 걸려있는 곳에 시선이 가는 거야. 우리 집 드라이기는 가정용은 아니고 보통 미용실에서 쓰는 긴 줄의 드라이기를 쓰거든. 그런데 그 드라이기 줄이 좌우로 약하게 흔들거리는 것이 아닌 누가 손으로 잡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그네처럼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누가 손으로 잡은 것 마냥 딱 멈춰 서버리는 거야. 근데 옆에 휴지는 미동도 없었어. 뭔가 물체가 움직여 바람이 불면 상식적으로 가벼운 휴지가 먼저 움직이는 게 정상이잖아. 그걸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정말 발가락 끝부터 머리까지 막 소름이 돋고 온몸의 털이 쭈뼛쭈뼛 서는데 미치겠더라. 그걸 본 순간 머리에 샴푸 거품을 아직 헹구지 않고 양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머리를 헹구려면 눈을 감아야 하는데 왠지 눈을 감았다 뜨면 귀신이 내 앞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눈을 못 감겠더라고.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감았어. 그렇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여차저차해서 샤워를 마무리하고 나왔지. 그리고 그날 새벽이었어. 나는 잠을 자다가 꼭 새벽에 두세 번은 잠에서 깨. 화장실에 가던 물을 마시던 꼭 깨더라고. 그날 새벽, 뭐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어김없이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갔다가 물을 한 잔 마시고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어. 거실의 양쪽 끝에는 암막 커튼이 있는데 커튼 중간에 시스루 같은 하얀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 근데 그 시스루 커튼에 자꾸만 시선이 가서 가만히 보았더니 커튼 밑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발이 있었어. 몸은 없고 그냥 하얀 발만 있었어. 그걸 보자마자 거실에 주저앉아 버렸지. 소리조차 나오지 않더라고.
몸에는 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눈을 깜빡이고 나니 사라져버리고 없더라. 너무 무섭고 깜짝 놀라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와이프 뒤로 숨어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 며칠 뒤에 와이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와이프도 낮에 청소를 하다가 거실 탁자 밑에서 흰 여자의 발이 보이더래. 그래서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집에서 나와버렸대. 그리고 이후로 맞섭님 라디오를 집에서 듣는 게 금지되어 버렸지.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찾아온다고 꼼짜리 사납게 왜 듣냐고 하면서 말이야. 뭐 자기도 같이 박보살 이야기 들으면서 재밌다고 했으면서. 그래도 나는 일할 때 운전할 때 매일 듣고 있어. 그만큼 왓썸님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더라고. 여기까지 내가 왓썸님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접하게 된 기묘하고 미스테리한 일이었어. 재밌었는지 모르겠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무서웠거든. 혹시라도 또 미스터리한 일을 겪게 되면 꼭 제보할게. 다들 좋은 하루 보내. 비오97님 사연입니다. 나를 따라온 귀신. 군대를 전역한 후 3개월. 컴퓨터를 사기 위해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평소에도 전화를 잘하던 친구 K에게 연락이 왔다. 그냥 평소와 같은 안부 인사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K가 갑자기 작년 여름 내가 휴가를 나와 대구로 놀러 갔을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야야, 너 작년에 휴가 나왔을 때 말이야. 응? 아, 기억하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네. 사실 그때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었거든. 어? 그때 우리 뭔 일이 있었냐? 너 학교 성적 때문에 힘들어한 거 빼고는... 뭐 그것도 있었지. 근데 나 말고 너한테 문제가 좀 있었어. 군대에서 상병을 막달아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기 위해 집부터 가지 않고 친구가 사는 대구로 먼저 출발을 했었다. 전철에서 내릴 때 마중 나온 두 사람. 한 명은 K이고 한 명은 학교에서 항상 같이 다녔던 한 살 어린 B다. B는 내가 오자마자 반가웠던지 내가 있는 곳까지 걸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K는 가까이 오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환영을 해주었다. 왔냐? 근데 너 올 때 동기랑 같이 왔어? 아니, 나 혼자 왔는데. 그래. 형, 군대 할 만해요? 이놈아, 너 군 면제됐다고 나 놀리냐?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둘이 살고 있는 자취방에 가게 되었다. 가는 길에 K는 약간 떨어져서 걸었고 나와 B는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며 가고 있었다. 그래, 그렇게 자취방에서 밥 먹고 B는 집에서 불러서 먼저 가고 우린 좀 더 놀다가 다음날에 갔잖아. 그랬지. 야, 나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너 올 때 동기랑 같이 왔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근데 왜? 그때 내가 봤던 건 분명 귀신이었던 것 같아. 뭐? 정확히는 네 가방에 붙은 귀신 말이야. 뭐야? 진짜야? 나는 꽤나 당황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귀신과는 연도 없고 주변 지인들만 귀신과 연관이 있어 난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즐거웠는데 나한테도 그런 귀신이 들러붙었다니. 그 귀신 탓인지 그때 나도 엄청 우울해져서 그랬을 거야 아마. 아, 너 혹시 군대에서 들은 괴담 중에 그 선풍기줄에 목 매달아 죽은 귀신 이야기 혹시 알아? 나는 순간 야수교 때 들은 팔생활관 괴담이 생각났다. 군인 한 분이 위에 있는 선풍기에 목을 메고 자살하여 그 생활관에서 잔 몇 명의 군인들이 가위에 눌린 괴담이었다. 하나 있긴 하지.
야수교 때 한생활관에서 누가 목매달고 죽은 괴담. 혹시 그 생활관에 들어갔어? 어, 들어가긴 들어갔지. 조교가 시킨 게 있어서 들어갔었어. 아, 거기서 딸려온 걸 수도 있겠다. 야, 솔직히 그건 아니지. 자살기들은 대부분 지방령 아니냐? 나도 정확히는 잘 몰라. 하지만 그건 확실히 자살한 군인이 맞는 것 같아. 목에 선풍기 줄 같은 게 있었고 옛날 개구리 군복이었으니까. 그럼 그 귀신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우리가 자취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오지 못하더라고. 다행이다. 아니, 그럼 그 귀신은 야수교 때부터 내가 자대비치를 받아 부대로 들어간 반년 가까이 내 주위에 있었다는 거야? 원래 감정기복도 심하긴 했지만 유독 상병 달기 전엔 엄청 힘들었지.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그 귀신은 어떻게 된 거야? 너 보낼 때 밖에 나가보니까 사라져 있더라고. 근데 왜? 또 뭐 있어? 혹시 말이야, 비가 먼저 나갔을 때 따라가지 않았을까? 나는 K의 말에 상상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름이 돋았다.